네, 현재 일본 규슈 해상을 지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날씨 전망과 함께 대비책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 그리고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절기상 입추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다 이거를 알리는 건데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네, 절기상 입추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이제 폭염경보와 주의보도 계속해서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서울이 36도, 광주는 37도, 또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기가 여전히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 카눈이 남쪽 해상에서 계속 정체를 하면서 또 이제 네. 북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우리나라로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더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제 동풍이 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더 기온이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에 더해서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덥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 수를 살펴보면 누적 1,869명이 됐고요. 추정 사망자도 24명까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날씨를 보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가 날씨가 또 더워지고 네. 근데 이런 환경이 세균을 증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환자뿐만 아니라요. 특히 온열 환자분들은 가능한 장시간 야외에서 농사활동이라든지 기타 활동을 하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 네. 거고요. 또 하나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 식중독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습하고 고온일 시절에는 아주 세균 증식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환자 발생률이 평상시보다 두세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할 그럴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태풍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네.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입니다. 이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지금 현재 10일 오전 9시에 통영에 상륙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도 중심기압을 970헥토파스칼로 유지하면서 상륙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풍 반경의 경우에는 350km 정도인데요. 뭐 이 정도면은 한반도 전역을 뒤덮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뭐 전국이 뭐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대 풍속이 초속 35m 정도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태풍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다를 위에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태풍의 세력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카눈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라면 태풍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태풍의 예상 경로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단 지금 북상하고 있는 카눈이 모레에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11일 새벽 정도에는 한반도를 통과한 뒤에 북한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진로를 보시면은 영남에서 이제 충북, 영서, 그다음 북한 이런 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는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태풍 강도가 강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이 나라별로 태풍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로를 갈지 예측 모델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중국, 대만 또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다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서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거라는 지점에는 다 비슷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제 태풍 영향권에 들 텐데 태풍 영향을 좀 살펴보면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좀 영향권에 들겠고요. 네. 내일 밤에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10일 새벽에는 전남과 영남 또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많이 받겠고요. 10일 오전부터 오후에는 이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에 최근접하는 시간은 11일 자정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카눈이 지닌 위력이 최대 풍속이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강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대본도 2단계를 가동을 하고 태풍과 관련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강력 태풍은 아니지만 등급이 강 정도일 때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좀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쪽부터 북한 쪽으로 중심을 두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나 다 위험 권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해안가 지역에서 선박이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안전 관리가 좀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 지금 농어촌에서요. 지금 수확기를 사실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 이 고생하시는 농가나 어가에서 해오신 그 부분들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철저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사장이라든지 도심지 가정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비는. 네, 강풍도 문제지만 또 강한 폭우도 큰 문제인데 지난달 폭우 피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내일부터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강원 영동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200에서 600mm 정도의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영남에서도 부산과 울산, 또 영남 해안, 경북 산지에서도 이제 300mm 정도의 굉장히 물벼락이 쏟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호남에서도 300mm, 이제 수도권이 150mm, 제주도가 200mm 정도, 산지에는 400mm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남 해안으로는 초속 37m 달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또 불 걸로 보이고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도 35m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서 네.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카눈과 비슷한 경로를 택했던 기존의 태풍 사례를 좀 들어보면 2012년 태풍 삼바가 있습니다. 이 삼바의 경우에는 경남 진주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태풍인데요. 이때 삼바의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중에는 뭐 역대 5위로 강력했다라고도 했었고요. 이 삼바가 초속 40m 정도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때 사망자가 2명이고 네. 또 이재민이 3,800여 명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영남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바와 비슷한 진로를 택하고 있는 카눈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냐라고 지금 본다면 네. 우선 카눈이 삼바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카눈은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바의 경우는 955헥토파스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바가 더 강력하다 볼 수 있는데 이 삼바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피해를 주고 갔다면 카눈의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도가 센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남해안의 그 수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 2012년 때보다 지금 현재 수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서 접근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바보다 카눈이 좀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삼바의 경우 마지막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진로를 택했었는데 지금 카눈의 경우에는 내륙을 관통해서 북한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눈의 경우 좀 더 강력한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 가운데 또 7호 태풍 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상황인데요. 지금 서진하다가 북서쪽 방향으로 틀어서 일본 도쿄 해상으로 접근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현재 란과 카눈의 거리가 좀 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향은 일단은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상청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장마를도 떠올려 보면은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을 하고 또 사전 통제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한 폭우까지 동반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큰 대비책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대비도 좀 단계별로 준비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사전에 특히 그 배수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도심지가 됐든 농가가 됐든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착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정한다든지 또 사전에 미리 좀 그 항구 같은 데 어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피한다든지 그래서 고정을 잘 시켜서 그 정도가 이제 그 태풍이 오기 직전에 좀 해야 될 지금의 준비 단계인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서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폭우를 동반해서 태풍이 불 때, 이때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기존에 했던 침수 대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가정 같은 데서는요.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좀 닫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닫혀져 있지 않으면 바람에 의해서 창문이 막 부닥치고 이러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틈 같은 경우도 좀 신문지라든지 이런 걸로 밀실하게 좀 메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도심지 같은 경우에 뭐 가능하니면 옥외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정답이겠지만 뭐 그렇다고 계속 건물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 이제 도심지를 이런 태풍 가운데서 이동하실 네. 때라면 가능하니면 벽 근처에 붙어서 이동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고 하는 부착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고요. 조명도 많이 붙어 있고요. 이런 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물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을 좀 네.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죠.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또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오늘 오전부터 조기 철수를 하고 전국 각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태풍 카눈을 앞두고 조기 철수한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네. 재난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사실 그 외국에서 온 그 청소년들 소중한 손님들 아닙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안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그 우리 그 청소년 그 잼버리에 참가한 그런 학생들을 그 기숙사라든지 대학 공공시설이라든지 각종 종교시설 같은데 분산 배치하는 것은 일단 좀 바람직하다. 늦었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끝까지 여기에 왔던 우리 청소년들이 돌아가는 날까지 무엇보다도 안전하지 않다라면 네. 정말 그 큰 창피하죠. 국가적으로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학영 기상과학 전문기자 그리고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